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매일같이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녀야 했다는 최비룡 씨. 아, 늦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들어갔다 나왔다. 아이고야, 도대체 뭐 하시는 거래요?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려면은 책도 있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핸드폰 요금까지 내니까 교통비까지 제가 감당하려면 알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간이 와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등록금 주시는 것만도 죄송한 일인데 용돈까지 손벌릴 수는 없는 일. 게다가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보니 알바 전선의 최전방에 설 수밖에 없다고. 여기 취업 준비에 올인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이 있으니 올해는 꼭 취업하리라. 의지를 활활 불태우며 밤낮 없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잠깐만. 나 지금 얼마 있지? 다음 달에 학원도 가야 되는데. 불이 나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는데. 아하, 지갑이 가벼워도 이건 너무 가볍다. 아, 이게 다야. 아, 이번 달 이걸로 다 버텨야 되는데.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떼쓸 수도 없고. 아, 어떡하지? 이번 달도 정말 간당간당한 생활비. 알바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졸업이라 바로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준비한다고 알바도 제대로 못해서 돈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금도 부족하고 최대한 아끼고 있어요. 어? 이상하다? 충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대봐도 마찬가지. 쪼개고 쪼개서도 모자란 용돈. 하필 오늘 교통카드에 충전했던 돈까지 다 떨어지고 말았다. 취업 준비들은 각종 비용과 생활비 문제.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에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이 취업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월 평균 약 27만 원. 10명 중 7명이 이 비용의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라! 이것이 바로 이름하여 취업 성공 패키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취업 준비로 힘든 청년들, 이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면 금쪽 같은 취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취업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하고 취업 알선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정부에서 이런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여 수당과 교육 훈련을 통한 교육 훈련 수당, 그 다음에 취업 알선에서는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용돈 벌어가며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취조생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집중! 먼저 관할 지역 고용노동센터나 위탁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취업 상담을 받는다. 이때 상담을 한 번 받을 때마다 5만 원, 총 15만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 15만 원이 너무 적다고요? 걱정 마시라! 2단계! 고용센터에서 국비지원 카드를 발급받아 6개월 동안 취업과 관련한 각종 직업 훈련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한 달에 최대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공부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후의 필살기! 3개월 동안 취업 알선은 물론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관한 코치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매달 30만 원씩 취업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청카드 발급받으러 왔는데요. 그쪽이 아니세요? 뭐라고요? 청 뭐요? 청카드? 그거 도대체 무슨 카드래요? 청바지도 아니고? 청카드는 총 30만 원 교통비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전국에서 버스, 지하철 다 사용 가능하세요. 취업 준비하시면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얼쑤! 이제 교통카드 충전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을 위해서 지자체가 나섰다! 취업 준비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탄생한 청카드!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중위소득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30만 원에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청카드 지원 사업은 소득분이 100%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 800여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소득이 좀 어려운 150분이 이하까지 해서 한 1,500명이나 2,000명까지 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저 같은 취준생들에게는 큰 돈이거든요. 만 원, 2만 원이 정말 저에게 큰 돈이 돼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는 꼭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